안녕하세요. 열혈 팬더 소속 장경발 셰프입니다. 최근 마라 음식이 대중화되면서 마라탕이나 마라샹궈가 아닌 다른 메뉴에서도 마한 맛을 찾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기 수찬 소스를 이용해 친근한 요리를 색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향락이라는 뜻은 향기로운 매운맛을 지닌 닭고기라는 뜻으로 달큰한 간장 소스에 얼얼한 매기 수찬 소스를 가미해 이색적이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튀김 요리입니다. 중식에서 튀김을 할 때 치킨 스톡을 활용하여 마리네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킨 스톡을 활용하여 마리네이드를 해도 좋지만 매기 수찬 소스를 활용하여 마리네이드를 하면 은은하게 퍼지는 산초향과 얼얼한 맛이 고기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닭다리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매기 수찬 소스와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 쪽파를 5cm 크기로 잘라 준비합니다. 감자 전분을 물에 불려 튀김 반죽을 만들어 닭다리살을 두 번 정도 튀겨냅니다. 자, 이번에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매기 시즈닝과 식초, 설탕, 매기 수찬 소스, 진간장, 후추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 소스를 만들 때 매기 시즈닝을 사용하면 더욱 맛있는 불맛과 특유의 맛으로 향락이의 맛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프라이팬을 가열한 후 식용유를 넣고 프라이팬을 코팅하여 건거추와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만들어둔 소스와 함께 같이 한 번 더 끓인 후 튀겨낸 닭을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에 고추기름을 조금 넣어 추가로 볶아준 후 접시에 담아내면 끝입니다. 벌써부터 향이 너무 좋은데요. 간장의 달달함과 산초의 향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오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고량주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매기 스촨 소스를 활용한 사천식 향락이를 시연해드렸는데요. 보셨던 것과 같이 마리네이드 및 소스에 사용하시면 친근하면서도 기존에 맛보지 못했던 트렌디한 중식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장에 계시는 많은 셰프들의 적극적인 사용을 기대하며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혈 팬더의 장경발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